좀만 뒤로 가보세요. 예. 백핸드 커트 한번 해보. 요 커트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감이 좀 없어지고. 네.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. 네. 커트. 아이고야. 이 큰일 났네, 이건. 다시. 팔을 먼저 빼고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? 이 운동 자체가 어떤 운동이냐면, 그립을 잡아서 하는 감각 운동이에요. 감각 운동. 자, 봐요. 제가 여기서 쳐볼게요. 네. 지금 넘어갔어요? 안 넘어갔어요? 안 넘어갔어요. 왜 안 넘어갔을까요? 손님이 약해서? 약하게 잡았겠네. 네. 자. 어? 왜 길게 갔지? 네. 왜 길게 간 거예요? 너무 세게 잡아쳐서? 어, 잡아서. 네. 세게 잡았어. 네. 이 중간감. 어, 넘어갔네. 네. 요 감을 찾는 거야. 요 감.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, 배드민턴이. 이 감을 찾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.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공을 칠 때든 웬만하면은 복식할 때 스윙도 짧게 짧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 쥐는 감을, 쥐는 감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. 생각해서 한번 커트 해보죠. 다시. 그렇지. 그렇지. 잘 잡네. 그렇지. 잘 잡아. 잘 잡아. 잘했어. 그렇지. 됐어. 합격. 어우. 잘했어. 똑똑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나쁘지 않은데.